첫 번째 주제는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 결정입니다. 최근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로 달서구 옛 두루정수장터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지로 달서구를 선점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값 때문이었습니다. 땅값이 그야말로 영원이었습니다. 후보지의 99.9%가 대구지 소유 필지로 6천여만 원을 제외하면 토지 매입비가 거의 안 든다. 신청사가 옮기게 된다면 또 발전 축이 서남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업계는 벌써부터 달서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실제 시청 이전지 발표 이후에 달서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또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는 이렇게 문의가 늘어나기도. 네,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가 달서구 옛 두루정수장터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에게는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경합을 벌였던 탈락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먼저 두 분 기자께 이번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백 기자. 이번 달서구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네. 저는 그 경북도청터 인근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부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막상 그 이전지 결정이 나니까 두류정수장 부지도 그 장점이 매우 많았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니다가 끝으로는 좀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네요, 그죠? 네. 네. 이 기자는 어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중구청을 출입을 하면서 워낙 이제 신청사, 현위치 고수 구호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 중구청 출입 기자도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막상 달서구로 이제 결정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역시나 이제 근데 메리트가 또 그 후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보니까 또 메리트가 많았던 지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제에서 우리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2일이었죠. 그죠? 시민 참여단 등의 평가를 통해서 신청사 이전지로 달서구를 선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그 15년을 끌어온 신청사 입지가 마침내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시의 100년 대계가 그 두류동 옛 정수장 부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달서구는 1000점 만점에 648.59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네, 뭐 신청사 이전지는 15년 전부터 하자 말자 말들이 많았는데 어떤 시장도 어떤 정치인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기자, 다른 경쟁 지역은 몇 점을 받았습니까? 네, 이번 신청사 후보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구와 이제 북구에 있는 옛 경북 도청, 네. 또 달성군의 화원읍이었는데요. 평가 점수는 달성군을 이어서 북구가 628.42점, 또 중구가 615.27점, 달성군이 552.51점 순이었습니다. 네. 이번 신청사 유치에는 시민의 손으로 직접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시민 참여단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부터 그 2박 3일간의 그 합숙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무작위로 표집한 시민 참여단은 대구 시민 232명,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8명 등 모두 25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연령대도 다양했다고 하죠? 네, 20살부터 85세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대구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임명장은 시민 참여단 중에서 최연소 참가자인 송지우 씨가 대표로 받기도 했는데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학교 새내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시민 참여단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에 이제 모여서 이제 합숙 장소인 동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 호스텔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버스에 탑승을 해보니 와, 이게 웃음기는 싹 가시고 긴장감이 엄청나게 영역. 서로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처음 봤어요. 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박 3일간 그야말로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신청사 입지를 결정했습니다. 첫날에는 그 현장 답사, 둘째 날에는 7개 그 신청사 평가 항목에 대한 토의도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그 후보지에 대한 평가 점수, 그래서 항목당 1점에서 최고 10점까지 따로 매겼고, 전문가 가중치, 그리고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등을 대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네, 현장 답사도 하고 또 격렬한 토의도 거치면서 이 시민 참여단들이 달서구 옛 두루정수장터로 시청사 이전지 결정을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값 때문이었습니다. 땅값이 그야말로 영원이었습니다. 대구시 네.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그리고 두류 공원을 내세운 토지 적합성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 최대 30점에 달하는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은 애초 우려와 달리 그 입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감점을 반영하지 않은 순위에서도 두류정수정 부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결과 발표 전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이 가중치도 전문가 6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평균값을 낸 순위였었는데요. 이 가중치는 균형 발전이 가장 많이 이제 가중치가 이제 반영된 거죠? 네,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입니다. 또 상징성이 있었고요. 접근성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접근의 편리성, 말 그대로 편리함과 또 중심성, 얼마나 이 위치가 중심적이냐. 대구의 중심이 될 네, 수가 있겠냐. 맞습니다. 네. 그 점이었고, 그 뒤로는 토지 적합성이 이제 뒤를 따랐습니다. 네. 이 토지 적합성도 물리적 환경 수준과 또 환경 및 주변 경관 수준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이 기자 말한 가중치를 반영한 항목별 이제 최종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달서구는 그 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경제성, 아까 말했던 물리적 환경 수준과 환경 및 경관 수준이 포함되는 토지 적합성 두 개 분야 포함해서 모두 세 개 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또 접근의 편리성과 중심성이라는 그 접근성 두 개 분야에서 2위, 그리고 상징성, 균형 발전 두 개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7개 항목 전체에 걸쳐서 두루 그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달서구청은 이제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답사나 뭐 평가 자료 발표 당시에도 이 경제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는데요. 후보지의 99.9%가 대구지 소유 필지로 뭐 6천여만 원을 제외하면은 토지 매입비가 거의 안 든다. 6천만 원 했으면 그 땅을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개발 비용의 적절성을 갖췄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해 왔었습니다. 네. 달서구가 선정이 된 거는 토지 적합성 분야에서 이제 두드러진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달서구는 그 두류 공원을 그 강점으로 내세운 토지 적합성 분야에서도 다른 후보지를 압도했습니다. 후보지 반경 내 공원 면적이 가장 크고 그 지역의 대표 공원으로 불리는 두류 공원이 있어서 이 대구의 공원 녹지 정책과도 그 맞물린 숲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참여단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그 두류 정수형 부지는 일조가 좋은 그 남서향의 그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의 부지이면서도 또 평지에 가까워서 개발이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네이터가 낙동강에서부터 원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배관에서 유지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니까 두류 정수장터가 이제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대중교통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세 개역이 그 인근을 지나가고 있고 네, 2호선은 감삼역이 감삼역 바로 이제 예, 앞에 얼마 안 떨어진 곳에는 네, 1호선 서부정류장역 네, 있습니다. 또 이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39개가 이제 입지에 있어서 뭐 지리적 인구적 중심지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이 접근성 분야 우위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사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이 시청역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담이지만 현재 대구시에는 시청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철도 역사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감삼역이 시청역으로 바뀐다면 대구시는 서울, 대전, 부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시청역을 가지게 되는 도시가 됩니다. 유명한 대중가요 노래 제목도 기억이 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대구시는 올해부터 그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그 실시 설계 또 공사 입찰 계약을 거쳐서 2022년 공사에 들어가서 3년 뒤인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공론화 위원장은 우리 대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간 협치라고 좋게 세웠습니다. 네, 이전지 결정 당시에 달서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당시에는 뭐 큰 대형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게 되었고 거리 현수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가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훈훈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신청사 발표가 지난해 12월 23일 날
22일 날이었고 네, 네. 그러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23일 날 월요일이었을 예, 거예요. 네. 이태훈 이제 달서구청장이 구청으로 출근을 하는데 구청 전 직원이 구청에 모여서 이제 구청장에게 꽃다발을 증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깜짝 행사였었는데 네. 뭐 달서구청은 뭐 이것만 봐도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뭐 화기애애했을지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뭐 달서구청은 그 이후에 뭐 이제 주민들과 감변 단체 또 직원들을 다 모은 이렇게 뭐 축하 행사도 열었었고 또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이렇게 신청사 건립식이 어떻게도 진행돼야 된다. 라는 주제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뭐 연일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간절히 바라왔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내일처럼 그 나서준 60만 구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롭게 건립하는 신청사가 250만 시민의 그 자부심을 높이고 또 미래 빛나는 희망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대구 발전이 사실 수성구 그리고 동구 이 동쪽에서 주로 발전이 돼서 신청사가 이제 두류 정수장터로 옮기게 된다면 또 발전 축이 약간 서쪽, 약간 서남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대구 부동산 업계는 벌써부터 그 달서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청 이전이 그 기존에는 그 중구를 중심으로 동쪽에 치우쳤다면 이제 이 지역 부동산 시장 열기가 서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계기가 될 대형 효재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재요. 네. 효재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시청 이전지 발표 이후에 달서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또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는 이렇게 문의가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달서구 감삼 내거리 인근의 한 부동산 제 공인 중개사는 시청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이전지 주변에 대한 문의가 이렇게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두류공원 주변의 개발 기대 심리도 커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정 내거리 부근에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우선은 그 교통 여건과 그 주거 환경 개선이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청 이전터가 가까운 두류 3동 그리고 감삼역 주변은 물론 두류 내거리에서부터 죽전 내거리 일대까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그 역세권 개발 사업과 대구 산업선 건설 사업 그리고 또 대구권 광역철도 조성 사업 등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동안 낙후한 서남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또 시청 이전에 따른 도로망 주택가 환경 개선까지 맞물리면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두류 정류장터 동쪽으로 보면 그 주택가가 모두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대형 호재가 몰리면은 그 틈을 타서 반드시 이렇게 투기 세력들도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구시도 이에 대한 예의주시를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이 시작되는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터 주변 공간 개발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난개발을 막고 또 도로 확장 등 교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터 주변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여기 자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토지 투기나 토지 가격 급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최장 5년까지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 전에 그 가계약서를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와 함께 구군에 미리 제출해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대구시는 이렇게 신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500에서 700m 이내가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터 노후 주택가에 대해서 뭐 오피스텔이나 뭐 다가구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막거나 또 교통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시설들을 세울 수 있지 못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이제 방침인데요. 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지 이게 뭐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애정지 주변에 난개발을 맞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네, 대구시에서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신청사 이제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신 다른 탈락 지역 구군의 상황도 좀 봐야 되겠는데 생각보다는 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뭐 처음에는 또 탈락 지역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래도 좀 조용하지만 내심 좀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탈락한 단체장들이 뭐 그대로 결과를 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고무적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워낙에 과열이 됐었으니까 네. 그렇죠. 가장 앞서 나갔었던 김문호 달성군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쉽지만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내세웠던 그 명당 하원 후보지는 달성과 대구를 위해서 더 크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른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구청 출입하는 이 기자 중구 분위기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중구와 북구도 이제 즉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또 고생해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중구청은 이제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류규하 중구청장, 이제 또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도 발표 당일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허탈감을 감추지를 못했었는데요. 저는 그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발표 당일날에 이제 이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도 물어보기도 미안할 것 같아요. 물어보기도 미안했고 또 본인들도 너무 당황하고 막 허탈해하고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인터뷰가 진행되지도 못할 정도로 조금 실망감이 컸었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는 발표 당시 현장에서는 뭐 암묵적으로 뭐 중국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도청 자리가 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소문이 돌고 돌았던 것이 워낙에 또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락으로 인한 충격파는 다들 좀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탈락 지역에 있는 예정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속내는 다 다를 것 같은데. 대구시가 탈락 지역에 대해서 어떤 선물 꾸러미를 제공할지 이것도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애초에 그 탈락 지역에 선물 꾸러미는 없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없다. 그런데 이제 탈락한 구군들은 그 빠르게 실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류 신청사 시대가 개막하면서 그 동인동에 있는 기존 시청 본관 그리고 북구 경북도청 이전터에 있는 시청 별관을 활용한 공간 개발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신청사 유치전에서 탈락한 시청 본관 그리고 별관을 대구 미래를 위한 또 다른 거점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아주 추상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고 추상적으로? 네, 추상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네, 네. 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제 유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옛 경북도청터가 123,461 제곱미터입니다. 또 중구 동인동에 있는 현재 대구시청 본관이 21,805 제곱미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은 규모라고 볼 수는 없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경북도청 이전터는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또 현재 시청 본관 자리는 역사 문화 허브 공간으로 각각 활용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북구청의 발빠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 기자가 살고 있는 주변 네. 경북도청 옛 경북도청 주변에 경제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권영진 시장이 그 대구형 실리콘밸리 구사관을 언급하면서 경북도청터가 그 인근의 삼성창조캠퍼스 또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다고 또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경북도청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행정경제복합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뭐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권 시장은 그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본관에 대해서 대구 역사문화 허브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는데 허브 공간 와닿습니까? 별로 저는 와닿는 게 없습니다. 네. 어떤 게 들어설지. 역사문화 허브 공간 조성을 통해서 중구 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고 대구 역사와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고 지역 관광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이에 걸맞은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와닿지는 이쯤 되면 않습니다. 권 시장 귀가 좀 간지럽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발언 때문에 이제 중구청이 발끈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구청이 비판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기자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배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 문화 허브 공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들어서는 이게 무슨 잘 뜻인지 모르겠어요, 감도 뭔지. 안 잡힐 것 네네. 같은데요. 중구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은 애초에 이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도 그러니까 중구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청이 중구 안에 있는데 왜 이거를 내보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가졌었거든요. 뺏긴다는 느낌이 있었겠죠. 뺏긴다라는 주장을 네. 계속해 왔었었는데 그러니까 중구청은 이에 대해서 대구시 구상이 솔직히 너무 식상하다. 또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고강도 비판을 퍼부었었습니다. 중구청은 권영진 시장의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고는 해도 박물관, 뭐 교육원, 시산화 기관들을 묶어서 눈으로 보기에도 불편한 개발 방안을 언론에 제시를 하고 또 중구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대구시가 측은해 보이기까지 하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마땅히 들을 만한 게 잘 눈에 띄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 중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그 시청이 빠져나가면서 그 중구의 원도심이 빠르게 침체하는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업기야 유규화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시에 그 대구시청을 방문해서 권 시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날 중구청은 대구시의 그 현위치 타당성 사전 검토 없이 추진한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진솔한 해명 그리고 면밀한 연구 역량을 통한 현재 시청사와 주변 활용 방안을 또 제시해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개발 방안에 중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팔라스역 개발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동구청이 깜짝 출연을 하게 됩니다. 북구청과 동구청이 이제 신경전을 보인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 북구청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때 시청 별관 부지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라고 밝히면서 저희 이제 대구 지역의 공공기관 밀집 지역은 이제 신서혁신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서혁신 도시를 관할하는 동구청이 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동구가 갖고 있는 걸 뺏어오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백항식 북구청장의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공공기관 2단계 이전 사업을 이제 올해 3월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어있는 그 경북도청 부지에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옮길 수 있도록 대구시가 우선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사 입준에서 탈락했던 옛 경북도청 부지가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던데 이 시즌2 사업을 통해서 추가 이전을 검토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그 신서혁신도시를 품은 그 동구에서는 혁신도시가 아직 그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그 이전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이철 동구청장도 그 북구청장의 발언을 보고받은 뒤에 상세한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신서혁신도시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모자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서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제 이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입니까? 예, 동구의원입니다. 아, 동구 예, 구의원입니까? 대구 동구 구의원입니다. 네. 현재도 이제 혁신도시라는 이름 아래에 사실상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다. 2차 이전 기간마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공공기관들을 모아놔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판에 이 공공기관들을 다 흩어놓아 버린다면은 사실상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자초할 거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직접돼 있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네.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구청은 표면적으로는 그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 그 시즌2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셈법인 것 같습니다. 네. 동구청 관계자는 그 북구청에 직접 확인해 보니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형 실리콘밸리 개발 방안이 실현되지 못하면 그 대상지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 수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3월에 나올 그 국토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서 대응 수위를 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달성군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달성군 같은 경우는 막강한 화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 LH 분양공부관 부지를 예산을 투입해서 사들였고요. 그 부지를 대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사 유출을 간절히 바라왔는데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조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릴레이 인터뷰 첫 순서로 그 김문호 군수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우 조용한 그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속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하원의 그 설아리에 그 LH 분양호부관터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부지는 그 이 부지를 포함해서 20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영역들을 개발해 나가서 네. 이 하원이 대구와 또 달성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서부 CF 터미널 이제 이전이 검토되던 명국이었나 그죠? 네. 거기 검토가 되기도 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외곽지라는 인식이 강하던 화원을 적극 홍보해서 존재감을 높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네. 달성군은 특히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발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대구시와 LH 등과 협의해서 나온 이제 기본 계획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은 또 이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제 군에서 직접 매입을 통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 100년대계를 이끌어갈 신청사 이전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달서구 옛 두루정상 부지가 신청사 이전지로 결정이 됐는데요. 대구 발전의 축이 동쪽에서 서쪽, 서남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의 100년을 이끌어갈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